네, 이번에는 이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첫 번째로 또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먼저 관련한 추미애 장관 발언을 듣고 분석 이어가 보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인사 명을 거역한 게 아니라 의견,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사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네, 사실 추미애 장관 저 발언 지난 목요일에 있었는데 금요일에 상당히 뭐 지금까지도 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천 민주당 의원 사실 뭐 민주당 안에서 뭐 소신파 의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 뒤로는 사실 추 장관에 대해서 옹호하는 민주당 목소리가 많았는데 조 의원이 정면으로 좀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직구를 날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예. 장관의 말은 예.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품격이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께서 사실 그냥 평범하게 시장 통해서 쓸 수 있는 언어를 그냥 써버리신 거 아니에요, 보면. 아, 예, 예. 그것도 어쨌든 국회의원, 초선 의원들 이렇게 협의 연찬회에서 지금 저런 언어를 쓴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래서 저게 장관의 언어로서 과연 적절하냐? 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건 누가 봐도 장관으로서 품위와 언어의 품격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다 공통된 의견이어서 심지어는 정의당에서조차 비판을 추미애 장관 상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잘 협의해서 네. 검찰개혁 또 인권보호 수사 절차 잘 이렇게 이행해 가라라고 했는데 협력하라고 그랬죠. 협력하라고 했는데 예. 실은 계속해서 그냥 검찰총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면서 저게 저런 어떤 거칠은 언동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함의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검찰을 정치 권력이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예. 네. 이 가운데 오늘 추 장관이 SNS를 통해서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것보다 차라리 해임을 건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10번 벼르지 말고 한번 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꾸 저렇게 이제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외곽에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정의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의로워야죠.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풀어가는 방식도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도 온당하고 정의로워야지 저렇게 시정의 언어를 쓰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 검찰개혁은 어떤 검찰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검찰 다스리기라고 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차라리 추 장관은 이쯤에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진실로 내꺼내놔야지 차라리 저렇게 변주 굴리는 얘기만 대통령 지시까지 거역하면서 계속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자극받아 있는 상황에서 네. 더 야당만 자극하는 거죠. 저거는 과연 국무위원으로서의 온당한 처사인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검찰총장은 따라야 한다. 총장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그럼 장관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박 전 장관도 비판을 한 건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계속 갈등을 보인다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텐데 이 종천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감금실 법무부 장관 사례를 얘기했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일이었길래 이게 좀 해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 이제 감금실 장관이 예, 예. 그 송광룡 당시 이제 검찰총장의 팔짱을 끼었다는 거예요. 보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이제 그 전에도 서로 간에 이제 이게 뭐 대선 과정에서 비자금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예, 예. 예, 회동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었다 이제 이런 건데 네,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은인 자중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일입니다. 아, 예, 예. 사실 지금 검찰총장이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예. 계속해서 민주당의 서른 의원, 추미애 장관, 뭐 이렇게
정치 권력에 있는 특히 민주당 집권 여당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검찰을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예. 네. 그러면서 함의는 뭐냐면 윤석열 물러가라. 그다음에 가령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제대로 된 신원 이렇게 해내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 근데 그걸 윤석열 총장 쪽에서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네. 아시다시피 한명숙 총리 전 총리 사건만 해도 사실 대법원에서 이게 대법관 13명 다 합의해서 나온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그 검은 유착 사건도 사실은 이게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진 내부에서 또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 연구관들도 퀘스천마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 맥락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장관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도 예. 사실은 밖에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조응천 의원의 이런 발언에 황운하 의원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총장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는다면 식물장관 아니냐라고 하면서 추 장관의 편을 좀 드는 발언했는데요. 며칠 전에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뭐 책임자로 황운하 의원도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좀 예사롭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날 회의에서 추 장관이 발언했던 황운하 의원이 뭐 될 수 있다. 예. 많은 국민들 사실 귀를 의심했었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이게 과연 이게 의원 간담회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 어찌되었건 우리 현행법상 황운하 의원은 지금 피고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망신주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망신주기 전략이다. 피고인이 검찰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검찰을 더 아주 그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저 또 하나 발언 나왔던 뭐 무슨 그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죠 정의가 이저 불가 얘기를 하면서 파사 현장이라는 단어 쓴 것도 네. 공수처 출범식 그 토론에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우리 저 추 장관의 지금 그 어떤 발언 맥락이 굉장히 검찰의 이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의심합니다. 사실. 네. 이렇게 황운하 의원이 조응천 의원을 비판하고 뭐 다른 동료 의원들까지 아직은 조 의원 비판하는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민주당 뭐 내부 게시판 이런 데서는 또 조 의원을 상당히 크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뭐 민주통합당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제2의 군태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주목받아야 될 지금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우리 저 이 조응천 의원이 검찰 출신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찰 편을 뭐 들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으나 네네. 그러나 지금 그 저 조응천 의원이라는 얘기는 국민 보편적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과연 이렇게 법치주의 국가를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이 적절한가, 발언이 적절한가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또 하나의 당내 적폐로 규정한다? 저는 이것은 제2의 금태섭뿐만 아니라 민주 당내 언론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어떤 획일화된 목소리만을 요구하는 아주 나쁜 사례, 민주정당으로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응천 의원이 저기 소신 갖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 예. 네. 지난해 12월 당론과 다르게 소신 투표, 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련해서 소신 투표했던 금태섭 의원 오늘 경고 받았던 그 윤리 심판 처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이 이뤄집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에 된다고 하니까요. 이 결과 또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민주당에서 뭐 소신 투표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도 참 주목이 되네요.